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6월 4일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번 강연회 때마다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함께 자리를 빛내주시고 그리고 좋은 정보 공유를 하고 있고 영상이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꼭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뭐 재료를 항상 우리가 선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질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인 정보 공유로 여러분들과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는 이번으로 가능하시고 우리가 오늘 시장에 대한 상황판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중국 증시 오늘 0.96%가 하락 마감했고, 자, 니케이도 오늘 0.01%가 빠졌습니다. 환율이 1183원 73전을 기록을 했는데, 글로벌 증시 자체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사실 좋지 않고, 뭐랄까, 이제, 미국에서 계속적인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지금 뭐이 부분 자체가 심상찮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제 중국 법인 이게 중국 업체들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중국의 현지 법인도 결국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러면 미국에 수출할 때는 관세가 부과되는 거죠. 그에 따라 화장품 종목군들이 빠졌다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는 것이 멕시코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멕시코에 법인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업체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니케이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많습니다. 왜냐? 미국은 인건비라는 이런 뭐랄까 이제 환율이 비싸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 가지고 멕시코는 거리는 가까운데 가격은 저렴하다는 거죠. 인건비가 2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멕시코를 이용해 가지고 미국을 많은 납품들이 이루어지고 많은 무역을 해 왔는데 지금 멕시코와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것은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뭐랄까 변화 자체를 나타낼 수 있는 악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더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자 그러면 오늘 코스피를 같이 보시면 0.04% 하락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0.7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우선 1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수 없는 외국인의 속내. 앞으로도 알기 어렵다. 자,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미국 시장이 오를까요? 빠질까요? 저는 사실, 오늘 미국장이 오를 거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1.4% 빠졌잖아요. 다우증시가. 나스닥도 안 좋았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더 다우증시가 0.02%. 거의 강보합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은요? 나스닥은 오히려 빠져버렸어요. 1.61%가 빠져버렸어요. 저는 사실 아침에 좀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장이 이렇게 빠질 일이 있나? 이렇게 빠질 일인가? 아, 참 약하긴 약하구나. 지금 미국의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이 되어 가는구나라고 느꼈다는 거죠. 지금 미국 증시가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반등 타이밍이 오늘은 올라오겠지라고 봤는데, 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0.02%의 반등은 너무나 약한 반등이라는 거예요. 그런 나스닥의 기술주들은 오히려 기술에 대한 조사가 착수됐다는 뉴스로 인해서 하락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가 국내 증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봤는데, 오히려 중국 증시는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부합권에서 버텨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매도를 쳐버렸어요.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면서 그 부분 자체를 기간이 메꿨다는 얘기죠. 연기금이. 그럼 이 외국인의 매도가 오늘도 나타났는데, 과연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까요? 매도를 할까요? 예측이 쉽지 않죠.
지금 포인트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과매도 구간이었고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저도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고 했고 그 기술적 반등에 대한 구간이 2100 포인트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저도 봅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이 외국인들이 어떤 그림을 그려줄 것이냐는 거예요. 곧장 여기서 말을 올리는 그림을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점점점점을 남기면서 뭐랄까요? 오버나잇만 유리한 그러니까 갭으로 이 2100포인트를 찍어줄 것이냐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2100포인트를 터치를 하면 뭐하냐? 그 다음에 또다시 한 번 더 이 2130포인트까지 올릴 수 있겠느냐? 저는 그것도 어렵다고 봐요. 그럼 2130포인트를 돌파하면 그 다음에 또다시 이 포인트거든요. 2175입니다. 계속적으로 겹겹이 쌓여있는 지금 매물권역을 돌파할 수 있는 뭔가에 대한 획기적인 힘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도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서 미국 증시가 지금 이렇게 생각보다 힘이 없는 모습을 보였을 때 지수의 상승을 베팅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판단이거든요. 위험한 선택이라고 보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제도 뭐라고 했습니까?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또는 SK이닉스를 올려줘야 되는데 어제 SK이닉스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나요? 아니죠. 어제 SK이닉스는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제 SK이닉스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지 않고 오늘 또다시 더 매도를 늘렸어요. 그죠? 자, 그런데 거기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어제 외국인들은 매수를 했지만 오늘은 매도를 해버렸어요. 방향성이 나타났나?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 방향성 자체를 우리가 드러났다고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던 것이 만약에 시장이 강세장이었다면 삼성전자와 SK이닉스 이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같이 매수를 했겠죠. 근데 시장 자체가 약하다는 것이 바로 삼성전자의 매수를 하고 SK이닉스의 매수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시장이 약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고가 권역에 있는 이 자리, 제가 봤는데 이 자리까지 다시 한 번 더 넘어갈 수 있다고 봤는데 여전히 저항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말씀을 어제도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전자도 이런 저항에 부딪혀 있는데 과연 다른 여타의 지수 관련주들이 쉽게 올라갈 수 있을까? 외국인을 빼놓고는 힘들거든요. 그럼 지금의 외국인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2번으로 곧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인데요. 자, 그럼 연기금으로 시장을 막을 수 있을까? 자, 답은 일단 어렵다. 어렵다고. 자,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시장에서 연기금, 연금과 기금을 우리가 연기금이라고 합니다. 연기금은 본인들 직접 운용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맡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데 전일과 오늘까지 지금 연기금이 상당 부분 현재 매수를 하고 있고 그럼 이 매수세가 들어갔다는 것은 지수를 어떻게 해서든 지켜주겠다. 자,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오늘 연기금이 어디를 샀는지를 봐야 돼요. 결국에는 제조업과 전기전자, 화학, 운수장비, 뭐예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지수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매가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기금이 샀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랐나냐? 아니라는 거죠.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상당히 충격적인 겁니다. 결국에는 투신이라든지 연기금이 아무리 매수를 하더라도 지금 지수를 올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럼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누가 투입돼줘야 되느냐? 바로 외국인이 투입돼줘야 돼요. 그냥 지금 이렇게 연기금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지수를 막아뒀다. 근데 이대로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버리면 지수는 어떻게 돼요? 빠져버리겠죠. 그럼 우리의 노후 자금, 바로 연기금은 손해가 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연기금이 이렇게 엄청나게 막아주고 있다. 투입을 해서. 근데 외국인들이 아유 그래 노력이 가상하구나. 우리가 지금부터는 사줄게. 샀습니다. 지수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연기금은 지수를 올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누가 올리는 거예요? 결국 외국인들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기금에 대한 매수는 방향성을 나타낸다, 안 나타낸다.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여기에서 더 이상 빠지면 안 된다는 어떠한, 뭐랄까, 이제, 방어막적인 형태를 떼어주는 거지, 적극적인 매수로 지수를 올릴 정도의 힘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제가 누차 강조를 했던 자금력에 대한 한계가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자,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우리가 지금 외국인에 대한 보유가, 주식수가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보유가 이 정도 돼요.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약 55에서 58% 정도 되겠죠. 그죠? 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D의 자리는 떼고요. 3410036 나누기 5969783. 여기 57% 되네요. 하니까.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삼성전자를 57% 외국인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 빼놓고 지수가 올라간다? 어렵다는 거죠.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조금 다시 한 번 더 상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기금의 투입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지수를 올린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결정적인 키는 외국인에게 있다. 자, 그럼 코스닥은? 코스닥은 대체적으로 그거보단 작은 종목군들이 했죠. 그러면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더라도 이런 연기금에 대한 부분으로도 지수가 반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코스닥은 가능하지만 코스닥은 코스피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 부분 자체를 좀 더 구분을 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열병 테마가 커지고 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미세먼지 이 테마를 볼 때, 자, 미세먼지 테마 가장 먼저 오른 게 뭐라고 했었어요? 자, 반복학습합니다. 계속 유튜브를 통해 한 번씩 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마스크, 공기청정기 관련적으로 올랐다. 그죠? 그 다음에 오른 것들이 뭐였어요? 그 다음에 오른 것들이 뭐 우리가 이제 공기 정화하는 굴뚝에 꽂는 뭐 뭐라 그걸 후황 또는 뭐 그 업체들 탈 그 하는 업체들 그런 업체들 자체가 이제 또 올랐죠. 그럼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오를 때가 뭐가 올랐습니까? 뭐 반도체 클린룸 기업들까지도 갖다 붙여서 올랐습니다. 2차적으로 뭐 가스 보일러 관련주들 올랐고요. 자, 테마가 이렇게 커지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빠졌죠. 자, 그럼 그래핀 관련주도 보죠. 그래핀 관련주가 처음에 국일제지라는 이런 종목군도 오르고 그 다음으로 좀 더 커져서 뭐 옆에 있는 종목군도 오르고 그 다음에 좀 더 많은 종목군들이 오르면서 또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빠져버렸죠. 차익명이 나오면서. 자, 돼지열병도 한번 같이 보자고요. 돼지열병이 원래는 그 전에 그 백신 관련주가 먼저 올랐죠. 한번 오르고 난 다음에 이번에 다시 한번 또 테마가 돌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백신 관련주가 올랐어요. 네. 백신 관련주가. 오늘도 백신 관련주가 올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다시 2스텝과 3스텝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은 이런 테마 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다?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테마가 좀 더 이 시장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적인 부분이 형성될 수 있는데 지금은 이 백신 관련주가 한 번씩 돌아가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지금 다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차피 백신 관련 가장 마지막에 빠집니다. 대신에 이 백신 관련주가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육개 관련주 또는 돼지고기 관련주도 오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백광 소재 같은 것들도 뭐 석회가루 관련해서 갑작스럽게 이슈를 갖다 붙이면서 오르죠. 이제 이 돼지열병은 한 2스텝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3스텝이 한번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또다시 한번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 이런 테마의 습성을 우리가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현재 이 돼지열병 관련해가지고 백신 관련주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뭐 이글벳이 지금 상당히 좋은 이런 상승세를 보였지만 오늘 윗꼬리가 상당히 길게 나타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얘네들도 시장을 읽고 있다는 거. 이 2스텝까지 왔고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가격적인 이런 만 원에 대한 상당한 저항 구간이 형성됐다는 걸 알고 여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을 한번 다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뽑아내는 그런 양상 자체가 나타난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고, 이대로 꺼지지는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더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 대저일병 관련 종목군들도 우리가 좀 더 지금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대저일병 관련해가지고 백신 관련주들이 보면 여기 적혀있는 종목군들도 대부분이 뭡니까? 동물용 백신 업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앙 백신도 그렇고 대한유팜. 자, 중앙 백신은 일전에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보일 때 여기도 대저일병으로 올랐죠.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쉬고 오르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여기 요 자리 보이시죠? 자, 23,000원대가 돌파가 되면 이것은 갑작스럽게 강한 상승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기억을 해 놓으시고, 오늘 대한유팜이 또 크게 올랐는데,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움직인 거예요? 결국에는 바닥권역을 여기에 이 매물권역 자체를 현재 다지고 난 다음에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도 지금 여기에서 과매도를 주고 난 다음에 시세가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만에 형성이 치고 끝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백강 소재도 같이 볼게요. 자, 이런 기업들 어때요? 이거는 대장주는 아니죠. 결국에는 투스텝에 올랐기 때문에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주가를 보더라도 고가 권역에서 한 번의 상승 이후 한번 힙소가 걸리고 다음에 밟고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네들이 지금은 고가 권역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저항에 대한 움직임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종목 선택한다면 지금 백강 소재는 상당히 부담되는 자리다. 오히려 4,300원 위로는 한 번씩 이익실현을 해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지금 앞에서도 그렇고 뒤에서도 그렇고 계속적인 저항에 대한 움직임이 강하게 작용하는 자리가 4,300원이고요.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우리가 이런 분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크게 놓고 보면 돼요. 어때요? 한 번에 상승 이후 많은 거래가 여기 고가 권역이 다 터지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 자체가 지금 의미 있는 자리죠. 이 자리에 대한 부분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말은 이 자리 위에서는 이익 실현이 지금 나오고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을 얘기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여기서 딱 드러나잖아요. 이 자리 밑으로 딱 내려가니까 거래량이 없다가 이 자리 다시 한번 쳐주니까 요 거래량이 다시 탁 붙어버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거래량이 딱딱 바뀌거든요. 이 4,300 위로는 일단 단기적 이익 실현에 대한 관점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군들 한번 4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장의 상승 종목에 대한 공통점. 자, 일단 지금은 두 가지입니다. 외국인에 의한 뭐랄까 연속적인 상승은 상당히 우리가 수익 내기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예전처럼 그런 전통적인 대형주가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연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금 시장에서는 전통적인 외국인들의 장세보다는 시장 자체에 대해서 개인 수급이라든지 기관 수급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훨씬 더 많다. 이 부분을 좀 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시장에 대한 상승 종목군들은 공통점이 개인들의 수급에 대한 부분이나 지금 기관에 대한 수급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관은 결국에는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정보에 의한 선매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 그리고 지금 기관은 어차피 시장이 안 좋더라도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계속적인 회전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정보에 대해서 수급적인 부분에 집중화가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 기관 말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뭔가에 대한 테마로, 이슈로, 오늘 솔직히 백강 소재 기업을 잠깐 한번 같이 보자고. 여기에서 뉴스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자, 오늘 뭐 뉴스가 나왔던 것이 지금 오늘 백강 소재가 오르면서 얘기가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수혜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에 생석회가 사용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말이 안 되죠.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언론에서. 이런 거는 큰 이유가 될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올랐기 때문에 이유를 붙이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 수급에 대해서 움직인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수급을 보더라도 이게 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단발적인 상승, 급등락이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핀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가상화폐 관련주 우리가 많이 봤죠. 그런 종목군들이고, 차라리 기관에 대한 수급은 연속적인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뭐, 5G 관련주들, 뭐, 예를 들면, 뭐, 다산네트워크스나, 또는 우리가 최근에 뭐 봤던 종목 KMW. 이런 것들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자, 이런 식으로 눌림목을 거의 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단식으로 이렇게 수급 붙여가지고 수급 집중이 이루어지면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여기에서 이제 이익 실현 물량이 이제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자체로 우리가 좀더 기억을 하시면서 이런 종목분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정치 테마주 이낙연 대 황교안, 황교안 대 이낙연. 아, 제가 또 황교안 대 이낙연이라고 적으면 또 어떤 분들이 또 왜 그렇게 적냐? 그리고 또 황교안 대 이낙연을 적으면 또 어떤 왜 이렇게 적냐? 이렇게 얘기하실까 봐한 번씩 다 적었어요. 그 정치적인 색깔을 배제하고 우리는 주식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존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관련주, 황교안 관련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낙연 관련주, 황교안 관련주가 지금 시장 자체가 안 좋다는 얘기가 바로 결국엔 정치 테마주가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정치 테마주들이 오늘 시장에서도 상당 부분 상승세를 조금 기록을 했던 것 중에 한 개가 일단은 뭐 우리가 지금 남선 알미늄 뭐 이런 종목군들 오늘 윗꼬리에 상당 부분 달리면서 이낙연 관련주였죠. 이런 부분이고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개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뭐 아세아텍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전에 김무성 관련주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황교안 관련주로 편입이 되는 양상이고요. 마찬가지로 뭐 디지털 조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결국에는 정치 테마주, 정치 색깔을 입혀가지고 종목군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시장에 먹거리가 없다는 거거든요. 시장이 그만큼 안 좋다라는 것을 지금 시장 자체가 대변해서 보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미 아직까지 총선은 1년 넘게 남았고 대선은 더 많이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움직인다? 그것은 시장이 그만큼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데 이슈를 어떻게 해서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정치 테마주를 조금 집중을 하면서 봐야 되는 것은, 정치 테마주는 말 그대로 개인들의 수급에 대한 특징이 어떻다 했어요. 바로 급등락이 심하거든요. 급등락이. 이런 부분 자체를 고려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미리 재료에 대해서 선점을 해가지고 바닥 권역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오르고 난 다음에 뭔가에 대한 이슈로 올랐다.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가는 크게 하락할 일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양조라는 기업도 예를 들면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앞에서 유시민 관련해 가지고 주가가 올랐고 자, 다시 한번 더 자, 고가 권역에서 보세요. 고가 권역에서 하루의 변동폭을 보셔야 돼. 자, 요 다음 날 하루에 7%가 움직이죠. 고가 저가 관련해 가지고. 그럼 이날 하루에만 12%가 빠집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단타를 치기에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날, 뭐 여기서도 보시면 밑으로 1%, 위로 그럼 6% 이렇게 쫙 올랐다 또다시 한번 빠져버려요. 고가권 잡아버리면 하루에 7% 마이너스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상당 부분에 대한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는 종목군들이라고 그러죠. 이 부분을 고려를 해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앞에서 또 여기 유시민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되고 또다시 주가 빠져버리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갭의 하락이 마이너스 12%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래 빠져버리니까 대응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정치 테마주는 가격적인 부분에 좀더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를 따로 분류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보시고 유튜브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슈가 생길 때마다 들썩들썩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들썩들썩거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고, 가장 그때 마이올라 국외신동에 이런 것들도 황교안 테마주죠. 근데 아직 죽지 않고 계속적으로 옆으로 행보를 좀 붙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황교안 관련주로 한번씩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 테마주까지 한번 같이 보셨고, 사실 우리가 지금 시장이 그렇게 뭐 녹록한 시장은 아닙니다. 오늘 신고가 종목군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뭐 대림산업, 대림산업우, 종근당 홀딩스 3호, 남선알미늄, 백광소재, THN, 그 체시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여덟 개, 여덟 개에서 우선주 빼고 일곱 개잖아요. 일곱 개에서 대형주 한 개, 나머지 잡주, 홀딩스, 이것도 뭐 지주사니까 포함해서 그 두 개 빼고 나머지 잡주, 다섯 개 잡주예요. 그 밑에 국고채, 금, 맞죠? 채권. 한마디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거죠. 이게 250이면, 우리가 이제, 보자, 250, 3개월, 3, 4, 12. 그럼, 우리가 250이면 1년에 대한 52주 신고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7개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금 못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개별주 장세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감안하면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비빌 시장이 있어요. 뭐랄까요, 우리가 이제 뭔가 시장이 어느 정도는 분위기를 타주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더욱더 큰 수익을 마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시장 자체가 나쁜데 나는 괜찮아 그럴 확률 자체가 상당 부분 좀 떨어진다는 것을 조금 감안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시장이 좋은 시장에서는 내가 10%를 목표로 했다. 그러면 시장이 좋으면 12%를 먹고 나오면 됩니다. 시장이 좋으니까 좀더 올라갈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하지만 시장이 나빠요. 그래, 10%를 목표로 했다면 내가 7, 8%만 오르더라도 이익신을 해줘야 돼요. 왜? 시장이 나쁘기 때문에. 시장이 나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요령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좋은 상승장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원칙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지켜야 돼. 하지만 시장에 따라가지고는 유도리를 조금씩 발휘해줘야 된다네. 왜냐하면 시장이 좋으면 투자 심리가 좀더 과하게 확대가 되어서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 시장이 나쁘면 투자 심리가 좀 더 위축되어서 덜 올라가는 심리가 또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우리가 이 물길 자체를 어디로 흘러가듯이 모르듯이, 내일 당장에 트럼프가, 아, 우리 무역협상 가겠습니다. 합의했습니다. 그럼 시장 어떻게 될까요? 날라갑니다. 그때 진짜 은행 가가지고 대출 끼고 들어 주식 사줘야 돼요. 그 정도 되면. 저는 그 정도 베팅을 합니다. 진짜 여기 카드 뭐 그런 거 다 땡겨가지고, 그렇게라도 그때는 주식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럴 확률이 지금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문제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시장에서 뭔가 이제 우리가 그냥 이제 단단하게만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거기 시장에 맞춰가지고 유하게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측을 하되 그 예측 범위 안에서는 유도리 있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도 우리가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파악하면서 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전략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계속적으로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주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일단은 대한유팜, 앞서도 얘기했지만 일단 백신,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바닥권역부터 계속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급등이 나타났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 횡보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사실. 하지만 이걸 참아야지 또 이걸 먹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 두 달을 참아가지고 뭐 1억을 투자를 했다. 근데 두달 참아가지고 오늘 23% 떴다. 어떻게 해야 돼? 2천만 벌었는데 이익 실현을 해야 되죠. 그 말입니다.
이런 구간 자체,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산다면 장기 투자가 돼야 되는 거고, 이런 구간에 산다면 이거는 단타가 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포지션적인 차이가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번만에 상승을 끝날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더 추가적인 부분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일단 도이치모토스도 만 원을 일단 넘었습니다. 만 원을 넘었는데요. 지금 오늘 만, 얼마입니까? 1800원까지 찍고 지금 왔는데, 이 BMW 판매잖아요. 이 기업하고 이제 코론 글로벌. 코론 글로벌도 마찬가지로 BMW를 판매한 업체인데, 우리가 코롱이 BMW를 가장 처음 팔았죠. 뭐 그거는 참고로, 상식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할인도 떨어집니다. 딴 데보다. 자, 뭐 일단은 여기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이게 코롱 글로벌인데요. 요 기업이 우리가 자, 여기에 나오죠. 그러면 건설 계약, 그러니까 코롱 건설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 정도 차지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 이제 철, 그 상품 매출이 이 정도 차지한다는 거고, 그 밑에 수입 자동차 판매 분야 있습니다. 이게 이제 BMW 판매인데, 이게 지금 보면 상품에 대한 매출보다 이게 더 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의 뭐이 토목공사 이런 거는 엄청 굳지가 큰 건데, 그거의 한 절반 가까이를 얘네들이 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지금 이거는 이제 실적 자체가 이제 뭐랄까 이제 상쇄되는 거죠. 사실 매출액 자체가 이 부분만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도이치모터스 이런 것들은 저 부분만 판매만 따로 이제 떼서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마진 한마디로 영업이익이 상당 부분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매출액은 크게 뛰지 않았지만 중요한 건 마진이거든요. 마진 자체가 지금 약 280%, 250% 정도 올라앉는 상황이고, 전년 대비해서 이런 기업들이 사실 요번에도 지금 오늘도 뉴스 나왔던 것이 여름이 되면 또다시 BMW가 화재 소식이 계속적으로 듣기로 확률이 높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기존에 있던 리콜을 하지 않았던 차들에 대해서 문제가 다시 한번 더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체를 고려한다면 그런 악재라는 이슈가 터지면 주가는 빠지겠죠. 그러면 세력의 입장에서는 며칠 안 남았다는, 골든타임 며칠 안 남았다는, 날씨가 더 더워지기 전에 주가를 어떻게 해서든 한번더 이렇게 뭐랄까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기관에 대한 수급이 지금 유입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동호팜테이블. 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육계라고 하면 우리가 가축인 가축은 뭐예요? 이제 돼지, 소, 뭐 이런 것들을 가축이라고 하고, 집에서 키우는 짐승이란 거죠. 가금은 뭐예요? 집에서 키우는 조류. 그러니까 우리의 닭, 뭐 오리, 뭐 옛날 오골계, 뭐 이런 것들 되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가금류, 육계 관련주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동우팜투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육계 관련해 가지고 점유율 2등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등은 아시다시피 하림, 뭐 그리고 마니커 이런 것들도 있죠. 이런 것들 다 같이 보시는 게 맞아요. 이런 기업들 자체가 지금 주가적인 부분에서 돼지 열병이 이루어졌을 때 투자 심리 자체가, 그리고 돼지고기도 물론 괜찮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대체재를 찾게 되거든요. 그에 따른 대체재가 육계 관련에 대한 이슈가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다고 보고, 이 기업도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슈프리마 방송에서 했죠. 이런 기업들 지금 주가가 한번 좋은 모습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이렇게 그림 만드는 건 저는 이전 고점을 한번 돌파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슈프리마까지 주 52시간 근무하면
뭐예요? 찍어야 되죠. 그런 사무실 인식 또는 바이오 인식, 그리고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인식까지 슈프리메가 담당하고 있는 업체. 그래서 주가에 대한 변화 한번 기대해 보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내용을 같이 한번 보셨고, 사칭하는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가짜 업체입니다, 여러분. 자, 가입 문의를 하면 제가 항상 목소리를 한번 들려드려요. 그래서 강연에도 많이 들어오시는데, 다음번에 또 6월달 강연에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때도 또 오프라인으로 만나 뵐수 있도록 하겠고요. 뭐또 조만간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도 새롭게 여러분들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이렇게 마감이 됐고, 내일 장에서도 즐겁게 매매하시길 바라겠고,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